안녕하세요. 블랙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잭턴을 알아보겠습니다. 잭턴은 던지다라는 뜻의 through와 cast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던지는 걸 계획이라고 하는 project라고요. 뒤로 던지는 걸 거절이라는 얘기, rejec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총 14개 정도의 어휘가 있고요. object부터 adjective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bject입니다. object는 멀리라는 뜻입니다. AB가 멀리 던지다 해서 비열한 뜻인데요. 이 의미 자체가 좋은 환경과 거리가 아주 먼, 매우 나쁘고 비참한 상태에서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object는 멀리 던지다 해서 비열한, 비참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adjacent인데요. 이 adjacent는 어디에 던지다. 어디에가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까이 근처에 던지다. 대문이 지금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이웃집 장소 이런 걸 아주 가까이인 걸 adjac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처 가까운 곳에 막대기를 던지는 것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잭트가 던지다네 보니까죠. 자, 그리고 예제를 제가 하나 이렇게 올림푸스 신들, 우리가 말하는 제우스 같은 저 제우스 세대의 신들과 그 다음에 이제 티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타이탄이라고 합니다. 타이탄의 신들은 아주 가까운 장소에 살았다는 거죠. 실제 올림포스 산하고 이제 티탄이 사는 산하고 바로 옆에 올림포스는 또 하나의 그리스에 가면 실제 산이 있습니다. 그 산과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티타노마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티탄은 제우스의 부모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가 아버지죠. 아버지 세대하고 싸웠던 전쟁을 티타노마케아라고 하는데요. 그 티탄들이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자이언트하고는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면 타이타닉 배라는 타이타닉의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가 큰 배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티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강력한 신의 한 종족이었습니다. 약 12명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나오는 이제 뭐 그 아까 말씀드린 크로노스 아버지 세대, 이 크로노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황금 세대를 이루었는데 영화에서 타이타닉이 나오는 배 이름이 그 타이타닉에서 나온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이제 라틴어로는 티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타이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 컨젝트인데요. 컨젝트는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이렇게 추측이 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뭐냐면 함께 던지는 겁니다. 한지 던질 수도 이렇게 같이 한번 알아보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추측하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뭔가를 풀 때, 지금 피부나치 수열입니다. 답은, 다음 답은 89하고 144를 더하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나온 답은 233인가요? 예, 233이 나오네요. 그죠? 예,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걸 컨젝트라 합니다. 컨젝트. 자, 인젝트인데요. 안으로 던지네요. 의식이라는 거죠. 주사위 바늘로 이렇게 주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안으로 이렇게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인젝트는 주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젝트는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전투기가 지금 미사일을 맞았든지, 뭐 총에 맞았든지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그걸 이젝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탈출이면서 분출돼서 이게 탈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던지다. 비행기가 전투기가 이 사람을 밖으로 던지고 있는 거죠. 자, 디젝트인데요. 이 디젝트는 D가 다운입니다. 아래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팍 꺾인 거죠. 이 친구들이 지금 축구 경기장에서 졌나 봐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의 의지를 이렇게 꺾어 낙담시키는 데서 유래가 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젝트라고 한다. 자, 제티선인데요. 제티선은 전투기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트가 던지다 이런 뜻이고요. 오버보드는 이제 위에서 아래쪽으로 쭉 밑으로 폭탄을 투하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 밖으로 물건을 원래 집어 던지는 거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젠티인데요. 젠티는 방파제네요. 방파제. 그래서 이곳에 방파제, 젠티가 방파제라는 뜻입니다. 젠티가 보이네요. 그래서 던져진 것이라는 뜻으로, 뚝 방파제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에서 유래된 단어가 젠티가 되겠습니다.
자, 주티라는 것은 이게 돌출부라는 뜻입니다. 돌출한, 앞에 돌출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해가 일찍 뜨는 게 울산에 이제 간달곶이라는 게 있죠. 그게 돌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주티라고 한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앞으로 던지는 겁니다. 앞으로 던진다는 게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에 한달 후를 던지면 한달 후에 그 프로젝트가 끝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프로젝트 기간은 한 달. 또는 1년,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앞으로 던져주면 그 날짜까지가 프로젝트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계획하다. 어떻게, 어떻게 까지 계획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건을 앞으로 던지는 것을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하고 프로블럼은 굉장히 좀 재밌는다는데요. 둘다 던진다는 단어인데, 프로젝트는 정확하게 어디 던지는지 아는 거고, 이 프로블럼은 어디 던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적어놓은 뜻은. 자, 리젝트는 뒤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뒤로 던진다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물건을 제안을 받았는데 그 물건을 뒤로 던져버렸다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거절당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것을 강력하게 거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젝트가 거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거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리퓨즈는 뒤로 물을 묻는 거거든요. 이것도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디클라인은 마치 그 기울여서 신발 꺼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마 말은 못하고 미안해서 신발 꺼내면서 이제 상대방이 먼저 뭐 계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러면서 예, 거절을 하는데 좀 미안한 거절.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거절은 리젝트, 그 다음 거절은 리퓨즈, 그 다음 거절은 디클라인.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거절, 리퓨즈와 약한 거절, 디클라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서브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제. 그죠? 예, 주제라는 뜻도 써있지만, 과목.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굉장히 뜻이 많죠, 그죠? 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일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요, 체육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체육은 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물건을 아래로 던지는 것에서 유래된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물어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음악이더군요. 영어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브젝트. 오브젝트는 거의 대항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대항해서 던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객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브젝티브라면 객관적인, 객체니까 객관적인. 서브젝티브 앞에서 했던 서브젝티브는 주관적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 있네요. 오브젝티브, 객관적인.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해서 물건을 던지는 데서 유래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젝트인데요. 인터젝트는 사이에 던지는 데서 이게 던진다는 느낌, 사이에 던진다는 거는 참견 달라고 던진 거예요. 둘이 이야기를 잘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 지금 강아지가 이 강아지한테 참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맞아, 손으로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야, 까불지 마, 참견 하지 마.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했는데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는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을 불쑥 던져가 말창견을 하는 그런 것에서 유래된다는 단어가 인터젝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젝티브는 많이 쓰는, 정말 많이 썼는데 A자 많이 보셨나요? 이렇게 A 이렇게 썼는데 골뱅이 아닙니다. 예, 형용사 할때 많이 써져죠. 어젝티브가 던지는데, 어디를 던지느냐, 명사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명사한테 왜 던져줍니까? 명사를 도와주려고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유일한 게 형용사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1의 뜻이 그렇죠. 두 번째 뜻은 뭐 서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제가 이제 형용사로 끝내면서 맨 마지막에는 잭트와 게라떼는 접두사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A, B, A, D, COM, D, EX, IN, INTER, OB, PRO, RE, SERVE, TRANCE 이렇게 해서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린 다 단어들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멀리 던지다, 가까이 던지다, 함께 던지다, 아래로 던지다, 밖으로 던지다, 안으로 던지다, 가로질러 이렇게 던지다까지 여러 가지 뜻을 던지는 데를 어떤 식, 어떤 접두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뜻이 약간씩 바뀌고 있죠.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14가지 의의는 다 알아봤고요. 자, 잠깐 정리를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